퀸즐랜드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상업지구를 갖추고 있고 근접한 거리에 비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모턴베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 행운의 집을 찾아드릴 내 집 클로버 클레어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 내 집 클로버 클레어 실장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키워드로 알아보는 2032년 뜨는 지역 2탄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번 조회수 2000뷰 나와서 정말 고객님들한테 성원에 감사드리고자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키워드 퀴즈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구독자님들께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즈! 자, 그럼 다음 키워드를 듣고 2032년 뜨는 지역 어딘지 맞춰보세요. 2032 최고의 데스티네이션 인 비트윈 넘버 3 0.7% 저는 2032를 듣고 좀 생각이 났거든요. 대표님 2032 뭐죠? 호주에서 가장 핫한 숫자, 핫한 한 해 2032년 바로 브리즈번 올림픽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32년 호주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브리즈번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적은 인구의 가장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올림픽 관련 전문가이신가요? 아무래도 올림픽이 호재이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올림픽파 시드니 올림픽파 영상에 이어서 또 이번에 이제 그 브리즈번 쪽도 실장님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지난달 저희가 아무래도 퀸즐랜드 출장을 또 다녀왔잖아요. 네, 다이나믹하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퀸즐랜드의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한번 영상 같이 보실까요? 저희도 바쁘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다니느라 굉장히 분주했는데 다시 보니 굉장히 생동감이 있네요. 자, 다음 키워드를 듣고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매물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볼게요. 최고의 데스티네이션. 네, 퀸즐랜더들의 최고의 관광 명소죠. 브라이브 아일랜드와 레드클리프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바로 모턴베이 카운슬입니다. 생활의 편의시설을 갖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변이 있기 때문에 수영, 서핑, 낚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에게 관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매년 브라이비 아일랜드 쪽으로 휴가를 가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 in between입니다. 네, 모톤베이 시티 카운슬은 선샤인 코스트와 브리즈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40여 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편리성을 갖춰서 두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지역을 오고 가려면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교통 인프라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집을 사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 뭐죠? 교통? 그랬건 지난번에 제가 네. 말씀드렸죠. 모톤베이 지역은 요즘 시드니에서 인기 있는 카스릴이나 라우젤과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시드니 사시는 분들은 와닿으실 것 같네요. 이 지역엔 모레이필드 또 카벌처 등 북부 내륙으로 가는 카벌처 라인과 망고힐과 레드클리프 등 코스트 쪽으로 가는 레드클리프 페네주엘라 라인이 있어서 트레인 이용 시에 50분이면 시티로 진입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그 키워드에 맞게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 같네요. 그러면 실장님, 이 지역 도로 사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브리즈번 북부 지역에는 M1과 M3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네. 주변에 국도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드니 카슬이 라우즈의 지역은 메트로 호재로 각광받는 지역인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제 기대가 더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넘버 3. 영화 제목도 아니고 넘버 3 어떤 거죠? 네, 모톤베이 그 시티 카운슬은 호주에서 인구 증가수가 넘버 3가 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보니까 퀸즐랜드 안에서 넘버 3가 아니라 호주 지역에서라고 해요. 그래서 모톤베이 카운슬이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 중에 인구 70만까지 늘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부처 모레이필드 지역에만 3만여 채의 하우스 개발과 17,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브리즈번 북부 넘버원 웨스필드 쇼핑센터와 아이케아, 코스코 등이 있으며 모레이필드 지역에도 케이맛 빅W, 버닝스 웨어하우스가 있어서 이미 지역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호재가 많아서 거주지로서, 투자지로서도 굉장히 매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부처 웨스트는 모톤베이 시티 카운슬의 중심으로 지금 성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500밀리언 달러 투자 개발 중인 카부처 병원, 100밀리언 달러 규모의 모레이필드 메디컬 허브, 80밀리언 달러 규모의 선샤인 코스트 대학에 확장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과 인구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임대 수요도 높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대표님께서 주신 키워드 중에 0.7%라는 키워드가 네. 있잖아요. 네. 그것과 좀 연관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퀸즐랜드 전 지역의 베이컨시 레이시 1% 이하고요. 특히 모톤베이 시티 카운슬의 경우 0.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자 활동과 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요즘같이 이자율이 오르는데 임대율 하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호주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언밸런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퀸즐랜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앙적인 임대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신개념 공동주택이라는 특별한 주택을 허가해준 유일한 주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유튜브에서 대표님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타이틀로 네. 유튜브를 만드셨잖아요. 네. 네,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60만 불대 후베드 하우스에 최대 주당 900불 정도의 렌트 수익이 있는 매물입니다. 이 특별한 형태의 매물이 모톤베이 지역에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탈 일들을 보시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나 혼자 산다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매물 정보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더 보기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퀸즐랜드 투자로 대박나세요.